효율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어학 공부에서는 효율은 없어요. 어학 공부는 비효율이 정상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실패한 건 뭐죠? 우리의 평생 쇼컷, 지름길이 영어 공부에 어학 공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평생 쇼컷을 찾아다니니까 제가 그랬어요. 다니니까 어학이 이 모양인 거예요. 어학 공부에는 효율이 없고 비효율이 정상적이고 원래 지름길이 없고 그냥 네, 안녕하세요. 멜론 마스크입니다. 오늘 우연찮게 이 책을 보게 됐어요. 뭐 독서 모임에서 이제 이 저자 간다 마사노리라는 이제 마케팅 전문가인데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책을 썼더라고요. 비상식적 성공 법칙. 간다 마사노리의 비상식적 성공 법칙에서 뭐 하와이 제데틱이나 드로우 앤드류나 고명환이나 강력 추천을 했고 이 사람을 딱 봐도 마케팅 쟁이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땐 이 사람은 그냥 마케팅 쟁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이 사람이 쓴 책을 그 많이 찾아보면은 좀 느낌이 딱 오거든요. 어떤 책들을 많이 썼냐라고 하면은 이 저자를 딱 클릭하면은 이 사람이 썼던 책을 딱 보면은 예 이렇게 있죠. 돈과 영어의 비상식적 관계. 그다음 무조건 팔리는 카피 단어장. 비싸야 팔리는 비상식적 마케팅. 돈이 된 말의 법칙. 마케팅 뭐예요? 말을 잘하는 거잖아요. 어떤 카피 라이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감정 마케팅으로 고객을 사로잡는다? 이거 똑같은 책인데, 리커버리드가 또 나온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은 그냥, 그 다음 영어 좀 하나 봐요. 영어를 좀 하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영어를 하긴 하는데 의사소통에 포커스 맞춰가지고 썼다. 영어를 조금만 하면은 부자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책이 원래 판이 2000년 초반, 2000년 초반에 지금 중고거래 10만 원을 거래됐다가 다시 이제 추가된 책이죠. 근데 이 책 보면은 사실 이 책은 목차가 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럼 2000년 초반이라고 생각해봐요. 지금부터 20년 전이에요. 억만장자는 시대의 흐름을 읽는다. 그러니까 영어를 조금 더 하면은 뭐 우리가 따지면은 그 나스닥의 주가 추이를 좀 보려고 했는데 MBDI의 추이를 영어로 좀 할 수 있었으면 그런 뉴욕타임즈나 이코노믹스나 이런 책들을 많이 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도 MBDI 어나리시스만 쳐도 정말 많은 정보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영어만 좀 더 잘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식으로 정말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이 분석한 영상들을 보는 게 아니고 분석을 다 하고 나서 그런 영상을 보는 게 아니고 이미 오리지널 정보들을 이렇게 쉽게 바로바로 1일 전에 엔비디아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을 우리가 영어로 접할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런 건 조금 일리는 있긴 한데 결국에는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핵심 뭐냐면 일상회화를 버리고 자기 전문 분야의 주제를 빨리 접하라. 저는 이제 HR이기 때문에 HR 관련되어 있는 그 영상들이 HR 인터뷰, 뭐 HR 애널리시스 이런 거 보면은 뭐 HR에 대한 정보를 영어로 엄청 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이 책의 핵심은 뭐냐면 그런 거를 오디오북으로 하나 한 권 정도로 그냥 애우라는 거죠. 우리는 어차피 내가 속해 있는 내가 파이낸스랑 파이낸스에 관련된 전문 책을 그냥 달달 애우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영어가 빨리 된다. 그러니까 문법 필요 없고 exactly right 하는 것보다 exactly라고 한 부사로 얘기해야 되는데 꾸며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상관없어. exactly right 해도 알아듣는다 이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국인인데 외국인이 한국어 말한다 그랬는데 아, 정확하게 맞아요라고 하는 거 정확한 맞아요. 해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일상회화 우리가 이제 맨날 일상회화 뭐 grab some coffee, grab some beer 이런 단어 몰라도 일상회화 이거 몰라도 된다. 우리가 이제 HR에 대해서, 파이낸스에 대해서, 마케팅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막 민사로 따지면은 평가 기간이다라고 하면은 뭐 this month is performance assessment period. So 뭐 충분하다. 유창하게 말하는 욕심 버리고 그러니까 또박또박 얘기하면 되죠. 야, this month is HR performance and assessment period. So we should 뭐 이렇게 해도 다 알아듣는다 이거죠. 어? 짧고 빠른 길로 가라. 야, 근데 저는 이 책에 반대합니다. 뭔지 알아요? 제가 이런 책에 엄청나게 오랫동안 제가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영어 학습법 이런 관련된 책들을 엄청 많이 했어요. 뭐 세 단어로 영어가 된다 이런 거 엄청 많이 했거든요. 뭐 세 단어로 영어하기 여기 있다. 영어는 세 단어로 I teach English. My job is an English teacher. 필요 없고 이런 책들도 제가 엄청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런 책을 보고 나면은 아 그래 엄청 쉽게 얘기하면 되지 라고 해서 근데 우리가 영어 수준을 굉장히 낮추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 이렇게 하면 금방 내가 영어 실력이 늘 것 같다 이런 거 제가 한두 번 당해본 게 아니거든요. 절대 안 됩니다. 솔직히 얘기해야죠. 오히려 이게 더 어려워. I make bread, I make a desk, I make a table, I've made my table. 현재 완료 쓸 필요 없고 I made 그냥 my 안 붙여도 되고 table 이래 해도 다 알아듣는다 라고 하면은 알아듣겠지. 근데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더 어려워. 저도 이 책 이런 책 보고 오 맞네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책입니다. 이런 거예요. There is 그럼 쓰지 말고 I have a problem. Find something 하면은 I found this movie interesting. I found this book exciting, amazing. 이렇게 하는 것보다 I like this book. 이렇게 하래요. 근데 사실 이게 더 어려워. 우리가 수거를 해요. Make use of 라는 걸 썼는데 make use information. 이게 더 어려워요. 그 다음 수동태 하지 말고 그냥 능동태를 하라. 그럼 말 되지. 그 세 개 단어 다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안 돼. 제가 이런 책 진짜 많이 봤어요. 이런 책 많이 봤는데 이거 그럼 이것만 다 쓰면 영어가 될 것 같죠? 절대 안 됩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딱 하게 되면은 이런 틀에 갇혀요. 그 다음에 억지로 이렇게 하려고도 더 어렵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책을 보고 나면 심리적으로 어떤 심리가 될까요? 아 원래는 하루에 2시간씩 영어 공부해서 최소 1시간씩 영어 공부를 하자라고 했는데 아 세 단어만 얘기하면 되고 핵심만 전하면 되니까 일주일에 1시간만 해도 되겠지. 아니면 하루에 5분만 공부해도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금방 하겠구나 라고 영어 학습 시간을 줄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영어 실력이 태보예요. 실제로 진짜 이렇게 돼요. I have밖에 못해요. I use밖에 못하고 I like밖에 못해요. I like this book. 언제까지 I like this book? I like you. 언제까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I am fond of you. Be fond of you 쓰지 말라 이거죠. 이 책의 핵심은. 그래서 저는 이게 심리적인 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런 책을 딱 보고 나면은 심리적으로 우리는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책들의 핵심이 뭐냐면 이 사람은 마케팅쟁이라니까 핵심 뭐냐면 효율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어학 공부에서는 효율은 없어요. 어학 공부는 비효율이 정상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실패한 건 뭐죠? 우리의 평생 쇼컷 지름길이 영어 공부에 어학 공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평생 쇼컷을 찾아 다니니까 제가 그랬어요. 다니니까 어학이 이 모양인 거예요. 어학 공부에는 효율이 없고 비효율이 정상적이고 원래 지름길이 없고 그냥 계속해서 묵묵하게 평생 걸어간다라고 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효율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불가능입니다. 매일 어학 공부를 조금씩 해야지 영어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 말대로 근데 영어를 조금만 하더라도 현대시대에는 기회가 아직까지는 있어요. AI의 등장을 해서 기회가 굳이 영어를 엄청 잘하더라도 그 인정받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 줄긴 했지만 아직 AI가 완벽하게 우리를 대처하지 않잖아요. 아직까지 영어를 좀 하면은 사람들이 좀 돌아보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영어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고 이런 책 보고 눈 뒤집히지 마세요. 중고가 18만 원에 사지 마세요. 한번 보고 싶으면 도서관에 있어요. 도서관에서 빌려보시고 이런 책에 현혹돼가지고 절대 영어 공부를 포기하고 영어 공부 시간을 줄이면은 여러분의 영어는 말짱 도룸이 돼요. 제가 영어 공부를 굉장히 심리적으로 열심히 3년 동안 열심히 하다가 이제 주재원 관리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승진을 하면서 다른 부서를 가게 됐거든요. 다른 부서를 가다 보니까 영어를 하나도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뭐 스스로 그 동기부여도 떨어지고 그래서 한 4년 동안 놓았거든요. 근데 저는 속으로 놓았지만 그때 3년 동안 영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원서도 한 수백 권씩 읽고 이제 실력이 아직 남아있겠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인풋 중심 공부했다고 그랬잖아요. 아웃풋 스피킹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라이팅만 하고 아웃풋이 하면 그냥 라이팅 엄청 생각해가지고 구글링 해가지고 이 표현 맞을까 고민하고 문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고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10년이 지나고 나서 영어 공부를 또 우리 회사가 외국계 기업이 되면서 외국계 기업을 사면서 영어가 필요해졌어요. 이제 서바이벌의 영역인 거죠. 근데 이제는 라이팅뿐만 아니라 이제는 스피킹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스피킹을 진짜 하면서 근데 이제 스피킹을 시작하는데 인풋도 동시에 할 거 아니에요. 그 인풋이 다 어디 갔냐? 없어졌어. 그러니까 와 이거는 밑빠지독에 물붓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일주일이라도 적어도 한 달이라도 안 하게 되면은 외국어는 태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에브리데이 영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런 효율을 추구하는 방법 책에 현혹되지 마세요. 이런 책들은 마케팅 책이에요. 여러분한테 팔아먹기 위해서 책 쓰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진짜 이 책은 마케팅 쟁이가 쓰는 책이에요. 책을 팔아먹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렇게 왜냐 사람들은 당연하거든. 손쉽게 영어 공부한다는 책들에 끌리게 돼 있거든. 사보 나도 비단 저도 한번 클릭해 보니까 이게 사람 심리입니다. 이건 평생 인간이 바꿀 수 없는 사람 심리예요. 당연하죠. 이 제목 봐. 세 단어로 영어가 된다고 하니까 와 이거 말 되는 것 같죠. 이것만 보면 여러분 사고 싶죠. 사고 싶지. 나도 샀어. 옛날에. 근데 이제 귀가 파랑거릴 수 있는데 결국에는 영어 공부는 정석대로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정말 오늘 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정말 현혹되지 말고 에브리데이 한 시간. 이거 보고 10분을 줄이면 안 됩니다. 이거 보고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안 돼요. 에브리데이 한 시간. 최소 30분은 영어 공부를 매일 해야지 여러분의 영어는 현상 유지, 그나마 현상 유지, 더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그 포기한 순간 바닥
나락이 된다 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으면 됩니다. 네, 여러분 그 현혹되지 말고 전공법으로 영어를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여러분은 영어의 정상에 오를 수가 있고 정상에 오른 순간에도 꾸준히 갈고 닦아야 돼요. 그게 가장 무서운 점인데 좋게 얘기하면은 영어는 여러분의 평생 벗이 되면 됩니다. 어학 공부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매일 공부하면은 치매 안 걸려요. 치매 하면은 천문학적 돈이 듭니다. 천문학적인 문제 돈이 뭐야? 그 천문학적 돈을 써도 여러분은 기억을 잊어버려. 그러니까 외국어 공부하면은 치매 예방이 미리 되니까 여러분은 매일 영어 공부를 꾸준히 벗삼아가지고 치매도 예방, 천문학적 돈도 예방하고 여러분의 돈도 이렇게 실제로 이 말이 어느 정도 맞긴 맞아요. 영어 실력을 다져서 여러분의 연봉 수준도 좀 올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절대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